보험료 지급하라는 민원이 깐깐해진다는 완화 추진 중에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래끼 전문 38년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눈에 생긴 다래끼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이 불편한 다래끼처럼 우리나라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쏙 시원하게 짜는 시간, 다래끼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2,900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 그 중에서도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가입자 가운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을 둘러싼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계의 삼각 갈등,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 논란과 해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안과 전문의 권상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 간호사를 대표해서 이슬인 간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보험사를 대표해서 김영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백내장 실손보험. 근데 백내장이 무엇인가? 아까 전문의 선생님에게 백내장이 무엇인가요? 예,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정체 혼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반드시 이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 되고 이제 인공 수정체는 반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다초점 렌즈는 실비 적용의 대상입니다.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인공 백내장 수술 후 반드시 인공 렌즈가 삽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초점은 말 그대로 초점이 하나인 경우 이제 하나의 초점으로 이제 멀리를 잘 본다든지 가까이 하나만 잘 볼 수 있는 렌즈를 의미하고 다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멀리와 가까이를 다 잘 볼 수 있는 렌즈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눈 안에 넣는 인공수정체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돋보기를 눈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흔히들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가까이가 보이지 않게 되고 다초점 안경을 착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다초점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다초점 렌즈를 낄 필요 없이 멀리 가까이 책을 읽을 때나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돋보기 없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초점 인공수정체, 다초점 렌즈가 좋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초점을 넣으면 실비를 또 안 해준다 하니까 돈이 아까운 분들은 또 단초점을 넣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긴지 권상민 선생님께서는 네, 다초점 수술로 예. 돈이 많이 들어간대. 예. 돈이 들어가도 백내장 수술은 이게 평생에 한 번 받는 수술입니다. 이게 나중에 인공렌즈를 교환하거나 할 필요 없고 교환을 하기도 상당히 힘든 수술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신중히 선택해서 수술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제 그 라이프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주는 다초점 렌즈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지금 현재 보험회사와 실비보험회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정영 변호사님. 네, 그 권상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내장 수술이 다초점 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급증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 지급을 굉장히 깐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실손보험 손해율 표를 제시를 해주시면 네, 보시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9%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을 받고 또 보험금으로 120만 9천 원을 지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보험사가 20만 9천 원을 손해를 봤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계에서는 지급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보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그 입장으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았대서 계약자와 약속을 한 것을 무시를 하고 한 것입니까? 법에 맞춰서 한 것인가요? 그 무시를 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그 기준들에 맞추어서 그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조사를 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실비보험을. 그럼 김 교수 우리 보험회사를 네.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보험회사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보험회사는 이제 사실 입원을 실비라는 부분에 통원 의료비와 실비 의료비가 있는데 이 백내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 입원을 요하지 않는 수술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통원 의료비는 20에서 25만밖에 안 되지만은 입원은 한도가 5천에서 1억까지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백내장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다초점까지 들어가다 보면 보험료가 사실 800에서 1200까지 그렇게 상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이게 입원이냐 통원이냐 그 기준점에서 사실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입원이냐 통원이냐 예. 백내장 수술이 입원이면은 실비보험을 해주고 되는 거고. 입원이 안 되면 통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통원 치료를 해준다. 예. 그러면은 지금 입원의 시간이 문제인데 그럼 이슬인 선생님 입원의 의미 입원을 하루 병원에서 주무셔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입원의 기준이 입원은 저희들이 외래 치료와 그리고 당일 입원 치료로 해서 크게 백내장 수술이 나뉘는데 백내장 수술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기술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발달돼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백내장이 부작용이 나타나야지만 입원 처리가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시간 동안 충분하게 입원을 통해서 전문 의료인의 관찰해서 그거를 최소한 줄이는 게 부작용과 합병증을 줄이는 게 지금 저희 임상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환자를 위해서나 그 결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 해도 되는 백내장을 왜 입원을 해서 하느냐? 예. 심사를 한다. 그런 예.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2022년 6월 이후로 해서 대법 판례에서 입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 항소를 승소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여러 병원에서 사실 이제 보험사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 당일 입원 기준이라는 그 시간을 이달하지 못한 그런 환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대부분 판례가 정확하게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 변호사님 설명해 예. 주시죠. 결국 대법원 판결이 그 2022년 6월 16일에 예.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심리를 한 것은 아니고 그 판결의 이제 2심, 항소심에서 판단을 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의 내용을 보면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다 이제 그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는 다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 입원 치료이냐 통원 치료이냐를 봤을 때 당시에 그 원고가 된 그 환자가 6시간 동안 병원에 머무르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그 판결이 항소심 확정이 되면서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었지만 사실 그 판결은 6시간 동안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만 문제가 된 것이지 네. 모든 그런 다초점 렌즈 삽입술의 그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입원 치료에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2시간밖에 입원 안 해서 6시간 입원 안 했으니까 입원으로 간주를 못하고 외래 통원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백내장 수술이 꼭 입원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6시간 입원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이 백내장 수술이 다른 곧날개 수술이나 외안부 수술이 아닌 눈속 심부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6시간 입원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관리 감독하에 수술하고 있습니다. 뭐 두 시간만 보고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6시간 입원해야 되죠? 수술 후 안압 증가라든지 출혈 소금 그리고 삽입된 인공 수정체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요즘은 또 난시 정밀 렌즈라든지 다초점 정밀의 특성상 제위치의 렌즈가 삽입되지 않으면 수술 후 시력적인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6시간은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민 안과 전문의 원장님 말씀은 백내장 수술 후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6시간 안정을 하고 눈 검사를 확인하고 집에 가야 된다. 네. 그러면 6시간 이상이 입원이 됩니까? 하루 주무셔야 입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일 입원이 어떻습니까? 아, 현재 의료법에는 1박을 하는 치료도 있지만은 그 환자의 그 질병의 상황이나 수술 경과에 따라서 6시간 이상 있으면 당일 입원 처리로 됩니다. 그러면 당일 입원 처리가 되면 보험에서 입원 처리에 따른 그런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환자분이나 실비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예. 6시간 이상 입원을 한다면 예.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보험 약관상의 그 실비보험 혜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무리가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사실 하지정맥이나 여러 가지 유사한 질병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과를 보고 당일 입원 처리를 해서 그때까지 실비 보상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부하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도 숫자가 많이 생겼다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도 보험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정당한 고객들 선량한 고객들 너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수술을 받을 환자들 외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말로 브로커라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병원을 소개하거나 진료를 해서 과잉 이제 진료를 받고 거기 커미션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사실 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부끄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자면은 백내장이 없는데도 예. 모시고 가서 예. 버스로. 시골에서 백내장 수술을 왕창하고 굳이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까지도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 신문에 보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돈까지 주어서 환자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삼위 원장 어떻습니까? 이 현장에 계시니까. 네. 일부 조금 몰지각한 안과병원들은 그런 환자를 수익의 대상으로 보고 또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부분을 악용해서 브로커와 같이 합작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다는 그런 아주 극히 소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규수 대표님 말씀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잘못된 병원들, 안과들 그런 데 대해서는 철퇴를 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럼 선량한 국민들 정작 피해는 실비보험에 가입 다 해놓고 실비 혜택을 받아야 될 시기에 못한다는 건 또 그분들한테 도리어 손해가 피해죠. 그분들을 고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그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줄 알고 다 수술도 다 하고 다 불편한 상황에서 수술을 결정해서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그때 뭐 알지 못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약관상 그 계약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꼭 찾아야만 또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그런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마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고가의 인공수정체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돋보기 렌즈를 눈 안에 넣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이 없었습니까? 보험약관에. 사실 처음에 백내장 수술이라고 했지. 사실 다 초점 렌즈라는 이런 부분은 최근 근래에 이렇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병수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우리 신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이라고 강조를 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담을 받을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술해 놓고 언제 하시면 보험금이 얼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백내장 얘기할 때는 일단은 좀 저희들도 주춤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네. 되는 게 이게 사실 대법원 판결이 2022년에 그 6월에 네.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보험을 2016년 1월 1일자로 그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가입하신 보험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실하게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고 정말 아파서 그 수술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는 지금 이제 청구를 하는 게 보험금 못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청구했으면 보험 받았을 텐데. 그 이전 가입자는 수술을 하면은 6시간 이상 입원을 하면은 그렇죠. 예. 정말 실비용 내줘야 되는 입원료 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그런 단서 조항이 없었고 이제 이게 세분화되면서 기준이 바뀐 거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백내장 수술이 실비 보험이 안 된다 하면서 많은 혼란 속에 빠지는데 이렇게 오늘 네 분께서 참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슬인 선생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전 국민이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실비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못 받고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실비보험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받고 싶은데 이게 실손보험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망설이거나 불편해서 참고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모든 환자들이 마음 놓고 수술해서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밝은 광명의 그 느낌을 맛보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과 의사 입장에서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줘야 될 병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 후에 삶의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초점 인공렌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만약에 눈에 불편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보험 문제를 떠나서 오셔서 잠깐 정밀 진단과 검사 후에 다초점 인공렌즈로 수술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김인호 선생님. 네, 저도 보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치료를 받는 함에 있어서 당당하고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은정 변호사님. 네, 저도 지금 그 법률 자문이나 또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백내장으로 수술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또 지급을 못 받아가지고 또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려운 또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환자의 권리가 보험 약관상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현재는 또 소액 심판이라든지 여러 또 단체 소송으로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또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네. 권유해드립니다.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다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 국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또 어떤 때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눈이 안 보여서 정말 힘든데 돋보기를 쓰지 않는 그 다초점 인공수중체를 백내장 수술하면서 넣고 싶은데 이게 안 되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수술을 못하게 되면서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런 전 국민이 문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하게 답이 사실은 나와 있고 심평원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입원 기준 6시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실비보험 가입자, 백내장 수술 환자들이 정확하게 수술받고 또 실비보험 혜택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눈이 안 보이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몸이 천량이면 전신 천량, 안구 900량.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다초점 인공수중체 백내장 수술 꼭 받으셔서 100세까지 건강한 눈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진솔한 토론을 해주신 권상민 안과 전문위원장님, 그리고 이슬인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보험사 대표 김경숙 대표님, 그리고 의료주문 변호사 정은정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래끼는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